안녕하세요. 작곡가 김정훈입니다. 이번에 제가 쓴 작품은 두 대의 그 현악기와 그다음에 또 두 명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코러스라고 하는 작품이고요. 전체적인 어떤 구성과 그다음에 컨셉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, 그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서로 다른 형태들의 그 개성들, 그다음에 또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단편들이 굉장히 촘촘하게, 그다음에 또 병렬적으로 연결된 형태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구조는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코러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개념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인데요.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기로는 코러스는 뭐 합창 아니면 합창단 같은 어떤 그런 그 단편적인 생각만 할 텐데, 제가 그 아이디어를 끌어 들어왔던 것은 그리스 비극에서의 코러스에 대한 개념입니다. 그리스 비극에서의 어떤 코러스는 단순하게 이제 합창을 하는 형태들의 모습에서 이제 그 머무는 것이 아니라, 그 사실이 아닌 극적인 어떤 형태들의 전개들을 굉장히 강력한 형태들의 사실성을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그 수단 아니면 또 개념으로부터 이제 출발한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그게 흐름들이 되게 슬프거나 아니면 뭐 또 이렇게 기쁘거나 이렇게 이제 그게 전개가 될 때, 코러스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부분의 감성 표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. 어떻게 얘기하면 굉장히 작곡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상적인 관객일 수 있다. 이 니체의 사실은 말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코러스의 구조가 제가 이번에 쓰고 있는 촘촘하게 병렬적으로 연결된 그 작품의 어떤 진행 흐름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작품 제목을 붙인 것이고요. 그래서 들으실 때 그렇게 그 촘촘하게 개성 넘치는 어떤 그런 병렬적인 연과 관계가 없는 그런 형태들의 그 음악적인 모티브들의 그 전개에 초점을 맞추셔서 감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귀와 마음을 더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은 더 예민하고, 그 다음에 또 더 다양하고, 또 더 깊이 있는 형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이 동기가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더 많은 어떤 그런 다양한 형태들에 있어서, 무언가, 이렇게 장애물들을 마음속에서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시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세계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